네. 유한 선수도 멀지 않아서 꽃과 마를 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갖춰져 있네요. 예. 뭐 이제 27살이고 민속에 뛰어든 지 5년째이기 때문에 유한 선수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3, 4위 결정전 3판 2선승제로 치러집니다. 한 판당 경기 시간은 60초입니다. 다르다 빠다 봐. 3, 4위 결정전에 출전하는 선수들 약간 좀 맥이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또 순위 결정전 그리고 이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는 상금도 굉장히 좀 두둑하죠. 지난번 상금 민속 시리즈 상금보다는 두 배가 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3, 4위 결정전 상금이 다는 아닙니다만 또 본인의 명예와 여러 가지 걸려 있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뭐 민속 선수는 좋은 성적도 내야 되지만 상금도 많이 갖고 가야죠. 그렇죠. 팔피고 합생결 장사 결정전 장사가 되게 되면 이 태백금강 통합장사 장사에게는 3,500만 원의 경기력 향상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오른 다리 들어와라. 홍삼빠 자세 첫 판입니다. 3, 4위 결정전 유영도 장사 대 유환 선수의 대결 첫 판 들었어요. 이슈 매직 이어서 밀어치기 유영도의 첫 판입니다. 네, 자, 보자 제주특별자치도청에 박형경이 평상판 요청을 했습니다. 장사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자, 홍사빠 제주특별자치도청 유영도 장사 들배지기 시도에서 상대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만 넘어지는 순간에 뭐 박형 감독의 입장에 봤을 때는 유한 선수가 이겼는 걸 보였을 겁니다. 네. 넘어지는 과정에서 무릎 부위 자 유한 선수의 팔꿈치인가요? 왼쪽 어깨냐 유영도 선수는 어느 부위일까요? 오른쪽 무릎이냐 네 박혜연 감독의 감독석에서 봤을 때는 어깨 쪽이 팔꿈치 쪽이 먼저 닿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네 이봉걸 홍사빠 어깨가 지면에다 청사빠 승입니다. 아 그대로 먼저 유한 선수의 어깨가 닿았다는 비디오 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디오 판독 결과 주신과 지금 표정을 봐서 또 알 수 있겠습니다만 구미청의 유영도 장사가 문경 대회 장사 등극 이후에 휴지를 못하고 연이은 대회 나가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모습을 계속 표정에서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허리도 지금 조금 부상 있는데 좀 치료를 했으면은 네. 더 완벽한 몸을 만들어서 경기에 임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경기. 네. 또 연이어지는 대회를 차지하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되어 있죠. 네. 코로나19만 아니라면 민속씨름 리그가 10차 대회까지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선수들이 민속대회만 있는 게 아니라 민속씨름 리그가 있다 보니까 이 한 해 동안의 체력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장사와 직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회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그동안 네. 선수들이 대회가 없어서 네.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몸 관리만 잘하고 하다 보면 본인도 씨름의 꿈인 장사에 등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금년도에 다섯 번 5차전을 치렀고 이제 천하 장사가 끝나면 왕중왕전으로서 민속 리그는 마감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곳 정읍에서 펼쳐지죠. 왕중왕전은 이제 민속 씨름 리그에서의 좋은 성적이 있는 선수들이 이제 겨루는 대회고 천하 장사 씨름 대축제는 1년 올해 한 해 농사를 마감짓는 씨름의 최고의 대회입니다. 자, 3, 4위 결정전 유영도 대 유환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계의 색깔의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전 세계의 씨름을 하는 씨름인들이 모여서 정말 세계 월드 축제 씨름 축제가 개최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남녀 선수들이 다 함께 했었는데 금년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씨름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니까요. 두 번째 판 유영도 장사의 많은 밀어치기로 끝내면서 2대 0 승리. 3위는 구미시청의 유영도 장사가 4위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유한 선수에게 돌아가면서 태백금강 통합장사 이렇게 순위 결정전 3, 4위 결정전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 씨름이 남북 유일하게 유네스코에 등재된 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또 이곳 정읍에서도 무성서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돼서 같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도시에서 우리 유네스코 등재된 씨름이 함께 천하장사 대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한 선수가 이제 먼저 들어보려고 했습니다만 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을 가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